안녕하세요. 가장 빠른 자동화 소식 두유입니다. 지난번 아이폰 단축어 자동화 영상을 올린 이후로 갤럭시의 유용한 기능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유저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자동화 꿀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강의실에서 알람이 울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. 민망한 이 상황, 무모드, 은근히 까먹을 때가 많으시죠? 이제는 이 정도 기본 매너는 자동화로 간단하게 챙겨요. 모드 및 루틴 설정에서 루틴에 들어가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화가 실행될 조건과 동작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조건으로 장소를 선택하고 무음모드가 필요한 장소를 선택합니다. 범위는 좁게 설정해주고요. 동작에서 소리를 무음으로 바꿔주면 됩니다. 루틴 이름과 아이콘을 설정하고 저장해주면 끝!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집에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세상 참 좋아졌죠? 지도 앱 켜서 검색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것조차 귀찮으시다고요?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예요. 조금의 로딩도 견딜 수 없으니 길찾기도 터치 한 번으로 자동화할게요. 모드 및 루틴에서 루틴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 누르고 조건은 수동으로 실행을 선택해줍니다. 동작은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. 지도에서 집을 눌러 설정합니다. 저장 후 더보기란에서 위젯 추가를 설정하면 홈 화면에서 바로 길찾기를 시작할 수 있어요. 노래 없는 드라이브는 김 빠진 사이다와 같습니다. 특히 내비 소리에 블루투스 음악이 끊길 때 참 김새죠. 운전 시 꼭 필요한 음악 세팅부터 내비게이션 켜기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동화하는 신세계 보여드리겠습니다. 모드 및 루틴에서 루틴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. 조건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하고 차량 블루투스를 선택한 뒤 차에 타서 블루투스 연결될 때 바로 자동화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으로는 음악 재생을 추가하고 두 번째로는 앱을 열거나 앱 동작 바로 실행을 검색해 내비를 자동으로 켜도록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앱 소리 분리 설정을 추가하여 내비 소리는 폰에서 음악은 블루투스로 빵빵하게 재생되게 합니다. 그럼 이렇게 차에 타자마자 1초 만에 내비게이션과 음악이 함께 준비 완료! 맨날 주차한 곳 까먹어서 길 잃고 헤매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. 모드 및 루틴에서 루틴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. 조건에서 블루투스 기기를 선택하고 똑같이 차량 블루투스를 선택한 뒤 주차가 끝났을 때, 즉 차에서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될 때 자동화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동작으로 빅스비에게 주차 위치를 저장해달라는 요청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주차 후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위치까지 저장되고요. 사진 찍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알아서 위치만 저장해줍니다. 오늘은 이렇게 유용한 갤럭시 자동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. 모드 및 루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은 안드로이드 13버전 이후 모든 기종으로 대부분 갤럭시 유저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또 다른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더 많은 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